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박비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바로 인디안 모터사이클의 인디안 스카우트 바버 20라는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중저속 영역 라인에서 조금 부들부들하네. 야, 많어. 아, 핸들 거리가 조금 멀다. 아, 팔을 쭉 뻗어야 되네요. 네, 인디안 모터사이클에서 출시, 야심차게 출시했죠. 요 차량은 순정 상태는 아닙니다. 보시면은, 다이노젯사의 파워 커맨더와 그리고, 차주분께서 이제 순정이 미신이었나? 스테이지 1 튜닝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기 머플러와 늘어난 동력 성능을 보완해주기 위해 차주분께서 프론트 캘리퍼와 마스터 실린더를 굉장히 상위 그레이드의 높은 녀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1200cc가 안 되는 배기량에 100마력 정도 되는 사양이고요. 그리고 순행식 엔진에 DOHC 형식의 엔진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더블 오버헤드 캠 샤프트 방식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미라주와 같이 스포츠 크루저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분야로 지금 잡혀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OHC에다가 전형적인 아메리칸의 그런 푸시로드 타입 엔진은 아니에요. 그래서 출력 특성이나 고동감은 기존 할리 대비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되겠죠. 이 녀석과 할리를 보면은 겉모습으로는 똑같은 아메리칸 스타일의 바이크이지만 엔진 소리가 좀 다르죠. 말발굽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엔진의 태생적인 그런 차이로 인해서 말발굽 소리가 나진 않지만 이기통의 고동감은 충분히 재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할리랑은 다르게 차체가 전체적으로 나름 고성능 바이크의 표준이죠. 알루미늄 합금 캐스팅, 그 주조 방식의 캐스팅 차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차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틸 파이프가 좋다, 알루미늄이 좋다 하긴 그렇지만 요 녀석은 스틸 파이프 프레임이 아닌 알루미늄 파이프에, 그리고 더블 클레들 방식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더블 크레드를 구현해냈다? 요런 느낌. 그러니까 최신 기술로 아메리칸 스타일의 바이크를 구현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잘 나가네. 포지션이 조금 좀 어색하네요, 저한테는. 거리가 멀어서. 근데 동력 성능은 100마력 사양인데 다이노젯 파워 커맨더를 장착해서 매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순정 100마력 사양보다는 높은 사양으로 알고 있어요. 아우, 핸들 거리가 저한테는 좀 거리가 머네요.
백마력 사양답게 요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리뷰해드렸던 TL1000 알지? V스트롬이구나. TL이 아니고 V스트롬 모델과 비슷한 그런 가속 성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력합니다. 동력 성능은 매우 강력해요. 뭐 중조석 영역에서 쭉쭉 뻗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하게 배기량답게 충분한 출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2기통 엔진답게 토크가 상당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정과 다르게 리어 서스펜션하고 시트가 컴포트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스카우트 바버 20나 스카우트 바버 대비해서 스카우트랑 비교했을 때는 승차감이 좀 많이 푹신합니다. 바닥바닥 차량의 그런 뭐 아무리 그런 고급 사양의 그런 뭐 특징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차량은 지금 뭐 민첩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뭐 이런 류 아메리칸 타입의 바이크를 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쉽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차량 자체는 민첩하거나 그런 스포트성을 띄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차대 그런 운동 거동 반응은 뭐 쏘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은 스로틀 바디가 독립식 스로틀 바디로 해서 기통별로 하나씩 붙기 마련입니다. 요전에 보여드렸던 V스트롬 1000 모델 같은 경우에도 독립식 스로틀 바디였습니다. 뭐 그렇게 스포츠성을 좀 많이 강조하려는 모델들은 그런 식으로 반응성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독립식 스로틀 바디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인디언 바이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대구경 대용량의 싱글 스로틀 바디를 채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로틀 바디 방식은 장점이 뭐냐면은 뭐 엔진의 그런 반응성, 즉각적인 반응성은 다소 좀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넉넉한 토크와 그리고 원가 절감 그리고 고도감을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팅으로 맞춰주면. 동력 성능은 진짜 좋은데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 아쉽네요. 순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R차에서 느꼈을 때 그 브렘보 19RC 마스터 실린더의 느낌과 캘리퍼 느낌은 아니고 그 프론트 캘리퍼가 지금 지난번에 C650 스포츠 때 보여드렸었던 그 레이디얼 마운트 타입의 캘리퍼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에스터날날 거였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메쉬 호수와 이런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그 녀석과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제는 아날로그 방식의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다. 요 녀석들 하나하나 전부 다 캔 통신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곳에서 전기 수리하기가 어렵죠. 스캐너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우. 에너스티 저거는 와 연기가 뿔뿔 나노? 크루즈
이거는 또 처음일세. 소리가 좋다. 아니다. 참, 고동은 굉장히 경쾌하고 가볍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크루저 타입이지만, 와리가리가. 이 차량이 지금 지상도가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좌우로 이제 일반적인 스포츠 매뉴얼 바이크 타듯이 타면은, 네, 머플러가 닿습니다. 엔드 머플러가 끌린다고 하네요, 우측. 그래서 요 녀석은 어차피 타이어 한 개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네. 앞에는 굴빵한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핸들은 생각보다 안 묵직해요. 휠베이스가 짧은가, 이거? 사실 크루저 계열에서 봤을 때 이 녀석은 엔진 출력이라던가 요런 걸로 봤을 때는 좀 과한 느낌입니다. 솔직히 2기통의 그런 갬성 요런 거 느끼기에는 좀 성능이 좀 과한 느낌이네요. 스포츠 바이크 그 예를 들어가 코멧하고 미라주 관계처럼 요 녀석의 엔진을 이제 뭐 메뉴 일반적인 그런 스포츠 매뉴얼 바이크에 적용해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녀석 위에 FTR1200이라고 이제 스포츠 뭐 플랫트래커라는 이제 미국의 일종의 하나의 장르가 있죠. 그 오프로드 블럭 타이어 패턴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비포장으로 된 오벌형 트랙, 타원형 트랙에서 나스카같이 오프로드계의 나스카처럼 바이크를 그렇게 타는 장르가 있는데 그 장르에 참가하는 차량들에 맞춰서 만들어낸 기종이 FTR 기종인데 그 기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슷한 줄 알았지만 다른 엔진인 것 같더라고요. 배기량 자체도 다르고 그런 식으로 중저사양이 한 100마력대 네이키드 바이크에 들어가면 훨씬 더 호소할 것 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브레이크 잘 들고 엔진이 DOHC 엔진이다 보니까 저회전 영역에서는 TL처럼 부다다다다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회전으로 넘어갈수록 DOHC 엔진의 그러한 소리가 두드러지게 나는 것 같습니다. 멋지다. 뭔가 이게 전자식 스로틀이 채용되어 있는데 이질감이 살짝 있는 것 같긴 한데 와이어 방식의 스로틀 말고 전자식 스로틀 들어간 바이크를 제가 많이 타보질 않아서 근데 생각보다 이질감이라던가 특히 스로틀이 스로틀과 엔진 출력이 나오는 그런 세팅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질감은 적은 것 같습니다. 출력 괜찮네. 그리고 출력이 좋아야지 그래. 사실 60마력만 돼도 넉넉하고 차고도 넘치죠. 역시 이 친구도 근데 원할 때는 꺼냈을 수 있지만 약간 낮은 RPM으로 이렇게 부다다다다 하면서 타는 맛도 있습니다. 세팅 잘한 것 같아요. 엔진 디오가 원래 저 RPM에서 힘이 없는데 그죠? 2기통이라도 디오가 전형적인 그 제가 XR1200밖에 못 타봤지만 불 빠따가 진짜 나오거든요. 애가 막 살짝만 감아도 튀어나가려는 그런 빠따가 있는데 할리는 대신에 초중반 빠따에 거의 올빵돼 있다 보니까 고RPM을 쓰면 쓸수록 허당이 돼요. 디젤차 타는 느낌입니다. 살짝 보면은 초중반에 토크가 다 몰려있고 고속에서는 허당이고 근데 이 친구는 달리면은 원할 때 뽑았을 수가 있네. 고RPM에서도 부족함 없이 출력이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바삐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곳은 네, 제가 자주 놀러 한 번씩 영상에서 나왔을 겁니다. 인디안 모터사이클 협력점 대구 서구에 위치한 네, 원바이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차량 바로 인디안 모터사이클의 스카우트 바버 20라는 모델입니다. 크루저 타입답게 포워드 스텝과 그리고 높은 핸들이 있습니다. 팔간에 이 핸들 위치랑 봤을 때 팔을 쭉 뻗어야지 탈 수 있고, 아까 전에도 주행을 살짝 해봤지만 핸들 거리가 조금 다소 먼 감이 있어서 요출 구간을 지날 때던가 핸들을 놓칠 뻔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1133cc의 2기통 엔진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할리와 같은 그런 타입의 엔진은 아니고요. 미라주 650과 코멧 650 같은 그런 형태의 DOHC 방식의 엔진입니다. 근데 또 DOHC 방식의 엔진이다 보니까 이런 할리 같은 아이들의 푸시로드 타입의 OHV 방식의 엔진과는 고동감이 조금 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DOHC 방식과 OHV 방식의 차이점은 DOHC 방식의 엔진은 일반적인 승용차에도 적용되는 엔진인 만큼 중저속은 다소 OHV 방식보다는 못할지언정 고회전으로 갔을 때 부족한 힘 없이 꾸준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피크 파워가 높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엔진이 DOHC 방식이다 보니까 이 OHV 방식의 할리들에 비해서 고동감이 적어요. 특히나 말발굽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어떤 스타일로 추구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꼈을 때는 기존의 아메리칸의 틀을 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틀에서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아메리칸 스타일을 새롭게 구현해서 나타낸다, 인디언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낸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크루저 타입보다는 스포츠 크루저 타입으로서 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스포츠한 주행에 알맞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OHV 방식 같은 경우에 저속과 중속에서 디젤차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저속 영역에서 아주 막강한 토크를 뽑아내지만 고회전, 고RPM으로 넘어갔을 때 소리만 시끄러워지고 힘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건 느끼기가 좀 쉽진 않지만,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고회전 영역에서도 쭉쭉 밀어주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지금 자세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타입, 전통적인 크루저 타입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스포츠 바이크의 그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체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아메리칸 타입의 바이크들이 고수하고 있는 더블 크레들 방식의 차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합금 주조 차대입니다. 주조 전에 말씀드렸죠. 알루미늄을 녹여가지고 액체 상태의 알루미늄 합금을 틀에 부어가지고 굳혀서 만든 형태입니다. 요 알루미늄 차체의 장점으로는 가볍다 가 되겠습니다. 물론 스틸이 좋냐 알루미늄이 좋냐 하기에는 사실은 저는 지금 요즘에는 좀 중립입니다. 근데 알루미늄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좀 더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어렵다, 조금 더 지금 오래됐지만은 스틸 파이프 방식보다는 좀 현대화된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량은 앞뒤로 풀 알루미늄 차대가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전자식 스로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스로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위화감이 느껴지나 싶었는데 세팅을 정말 잘해둔 것 같았습니다. 당겼을 때 즉각 엔진 반응이 뭐 위화감 없이 뭐 약간의 위화감이 있을까요? 약간은 있는 것 같지만 세팅을 정말 잘해낸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캔통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특히나 우리가 처음에 옛날에 한 2000년도 초반 90년도만 하더라도 BMW 같은 경우에 그 전구 하나만 바꿔도 경구등 띄운다는 그런 말이 있었죠. 요 친구도 똑같습니다. 뭐 전구를 하나 바꾸거나 뭐 전구가 문제가 생기면 경구등을 여지없이 띄웁니다. 그래서 캔통신의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지금은 대중화되었지만 사실 예전에는 캔통신 바이크들이 흔하지는 않았어요. 이 친구는 그런 첨단 방식으로 구현은 되어 있지만 또 보면은 스마트키가 아닌 요 셋대 방식입니다. 보시다시피 프론트 라이트는 LED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요 유압식 클러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유압식 클러치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제 내구성과 원가 절감 때문에 보통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와이어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새 바이크는 아니지만 중고 바이크 운영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투어 나갔다가 클러치 와이어 끊어져가지고 용달 차에 실고 오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압식 마스터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보다는 내구성과 이제 그리고 클러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클러치 이 레버가 힘이 많이 드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유압식을 사용을 하면은 손에 피로도 이게 조금 더 적게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가 수월하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문제가 없다. 다만 단점으로는 액체 상태의 브레이크 플루이드와 같은 게 들어갑니다. 액체 상태의 브레이크 액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액이 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베이퍼락 현상이 발생합니다. 브레이크 플루이드에 이제 불순물, 수분이 많이 끼게 되면은 온도에 따라서 브레이크 액이 끓어서 유압 장치에는 기포가 발생하면은 제대로 된 힘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수분 양, 산도를 조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산도 조정을 해 주지 못하거나 유압 호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클러치가 먹통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 친구는 이제 지금은 수입이 중단되는 인디안 모터사이클의 순정 풀 시스템 머플러가 채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이노제트사의 보조 EC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지 1 상황이죠. 그래서 순정보다는 좀 더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높아진 출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순정 타입은 플로팅 타입의 2 피스톤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BMW S1000RR의 이제 복동식, 그러니까 고정 방식의 4피스톤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도 19RCS, 알차에 적용되는 19RCS의 마스터 실린더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점으로는 여기 뒷부분에 그죠? 40바 튜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백하고 지금 제가 타봤을 때 느낌은 할리는 지금 이제 XR1200이라는 그런 그 할리의 2단화 같은 기종을 잠시 타봤지만 할리 엔진 특성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크루저 타입을 타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낮은 차체에서 오는 조금 불편함은 다소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행할 때 이제 그 린 앵글이 저는 조금 요거보단 더 써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뻘떡 써서 타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 크루저 타입의 바이크는 코너를 타라고 만든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 드넓은 대륙을 몇 시간이고 직진만 하도록 직진 거리를 편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크루저 타입의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요런 스포츠성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앞뒤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할리 데이비슨 요런 기종들보다는 휠 베이스가 조금 더 짧아요. 그런 덕분인지 아메리칸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컴팩트하고 날쌔고 빠른 코너링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코너링 반응은 좋지만 한계 린 앵글이 조금 낮다 보니까 바로 이제 끌어먹을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앞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정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크게 뭐 말씀드릴 만한 건 없고요. 그리고 엔진 배기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똥찹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인디안 모터사이클 대구 협력점 서구 중리동에 있는 원바이크에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빠바!